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했습니다. 어제는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봉환식에 참석을 했었죠. 요즘 윤 대통령의 행보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영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마련된 유엔군 위령탑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들어섭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문양이 장식된 위령탑에 직접 예를 갖춰 헌화합니다. 지난 1978년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24곳의 유엔군 참전국 대표들은 전쟁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전날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봉환식에도 참석한 윤 대통령. 거수 경례를 하며 호국 영웅들을 맞습니다. 고 최임락 일병을 비롯한 7명의 유해는 미군이 수습한 전사자 중 국군 전사자로 판단된 유해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하와이로 가 유해 인수식을 거행했고 군은 F-35A 전투기 4대로 수송기를 호위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